나만 한 잔은 천국이죠 이것이요 개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기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 불쌍합니다 내게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소서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소서
좋은 일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은 다 부모님 있고 친척 있고 또 장성 있을 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항상 보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소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칭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기도 자체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 기도 안 듣는다. 너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이 사람은 잠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 지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66권은 기록된 문서입니다. 약 1600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약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어버리면 내게도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저 천상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7절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3절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서 찬양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천사장은 모든 천사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를 넘봅니다. 이 사건이 이사야 14장 13절에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뭇별 위에 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뭇별 위에 올라서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높아지는 것이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자신이 타락한 천사가 원하는 자리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비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내려오면서 에스겔 2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왜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최초의 교만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집어넣냐면 교만한 마음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교만의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집어넣었냐면 마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세요. 교만의 원조가 마귀다. 교만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마귀는 전부 사람들 속에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종을 통해서 이 사울왕을 세우실 때에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정입니다. 작은 가족입니다. 자신은 자꾸 작은 자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던 그가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 교만했을 때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교만한 자에게 악신이 들어갑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악신이 안 들어갑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겸손한 얼굴이 있고 교만한 얼굴이 있어요. 세상 밖에도 그렇습니다. 남보다 조금 내가 더 배웠고 좀 더 가졌고 좀 더 잘났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조건으로 볼 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못된 성격, 못된 생각을 할 때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는 사람 눈이 안 보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자가 가룟 유다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팔라는 생각, 예수 죽여라.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냐면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마귀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가룟 유다 생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룟 유다 이야기만 아니라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누구에게든지 가룟 유다 같은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듯이 27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바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이용했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가룟 유다를 어떤 생각을 몰고 가냐면 자살하게 만듭니다. 자살을 생각 없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너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 생각 역시 사단이 가르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용하고 난 후에 이 마귀의 정치는 사람을 죽는 자리까지 스스로 목매달게 만들고 이 사단 마귀는 나와버립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이 사단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가른 유다만 이용당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교만한 자의 10대 신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누가 망쳤느냐?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집 안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경을 잠깐 기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야고보서 4장 6절, 잠언서 11장 2절, 호세아 13장 6절, 잠언서 13장 10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13장 1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25절, 그리고 잠언 16장 5절,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첫째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흩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은 재물이 모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가족이 몇 명 안 되는 가족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 있는 자리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물리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 물리쳐버립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있다고 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은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호세아 13장 6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인 죄를 짓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닙니다. 먹고 배부른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 이 땅에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활 환경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은 권력 있고 세상 배운 것 많고 돈도 많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3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다투는 일을 좋아합니다. 혈기 잘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려면 다투면 안 됩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은 한 가지 꼭 기억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두 사람 가운데 버려진 이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아벨과 함께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고 났을 때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가인아 너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분이 가득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물으세요. 분이 가득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혈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예배 안 받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보다 말씀 듣고 난 후에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배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사람 같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13장 17절에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근히 곡을 할 것이며 곡한다는 말이 뭡니까?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은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가 아닙니다. 전혀 내 집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곡한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의 원조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잠언 15장 25절에 교만한 자는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공동탑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사업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꾸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안에 혈기가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워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교만한 자는 낮아집니다. 낮춰버립니다.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춰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이 뭐냐? 교만입니다. 한국 교회는 누가 망칩니까?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망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자신이 자칭 정의의 사도같이 행동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문제점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났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 힘으로 하게 되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으세요. 오늘 이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147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 또 50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2절에 예레미야 50장 32절에 교만한 자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게 뭡니까? 사방 인생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의 영적인 교만 특징이 뭘까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건 뭘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 겸손의 7대 축복이 있습니다. 겸손의 7대 축복을 소개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교만한 사람 없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일곱 가지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록하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시편 17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디모데전서 말씀하고 1장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리고 15장 31절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 생활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교만한 사람은 은혜 생활 못합니다. 근데 대개가 은혜 생활한 분들 보면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마치 마른 스펀지에 접시에 담긴 물을 마른 스펀지 갖다 대면 그냥 빨아들이듯이 순식간에 그 은혜로 빨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마른 땅에, 돌덩어리 같은 마른 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상징적인 것은 성경은 교만을 가리켜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덩어리에는 절대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겸손한 마음 되십시오. 이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언제든지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또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시편 22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따라서 먹고 배부를 것이며 먹고 배부르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는 따라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는 내가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예배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가리켜 씨앗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씨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심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밭이 성경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길가 신앙, 그 다음에 가시떨기 신앙, 돌짝밭 신앙, 그리고 옥토. 내 땅이 마음이 기름진 땅이 되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냥 싹이 트고 잘 자라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옥토입니다.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강팍한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6절에 따라서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붙드십니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가장 귀하게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은 2000년 역사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권, 이 책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없었으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냐면 손수건 앞치마만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갖다 얹어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도자였고 저 유럽의 마게도니아 그곳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를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이 사람은 그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안질이었다, 만성두통이었다, 간질병이었다 이런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세 번을 주님 앞에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려온 음성은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우리 생활 속에 가시가 박혀있는 가시가 있습니까? 왜 박아놨을까요?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자고란 말은 한자어로 스스로 자 높을 고자입니다. 너 잘난 척 할까 봐서, 너 혼자 똑똑한 척 할까 봐서, 다시 말해서 너 교만할까 봐서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교만과의 싸움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머니 배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항상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은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낮아진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는 모든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기가 친다는 겁니다. 왜 그냥 자꾸 교만이 싹 트니까 육의 것이 자꾸 자라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 자신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위대합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말입니까? 육을 날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싹 트는 이 교만한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교회 안에 소위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교만에서 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가장 중요한 것은 11장 29절에 예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은 이상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사람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모양이 있고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걸 배우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워라. 바로 그것이 뭘 말합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함과 겸손함은 곧 내가 온유와 겸손을 가지시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당신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영 분별이 따로 없습니다. 저 사람 대단히 교만하구나. 그 사람은 분명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죠.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유한 가정, 겸손한 가정 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서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서셨을 때 능력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조건은 전무합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 서신 이후 한 가지 성경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시기 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사람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시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실상은 큰 자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겸손한 사람 되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높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이 말씀은 끄집어내서 하나님 기도하면 다 주님께서 맡으신 일로 믿습니다는 분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앞에 5절 6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맡겨져도 해결이 안 됩니다. 금식해도 안 됩니다. 작정기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따라서 주 앞에서 낮추라. 크게 하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항상 여러분 가정이 이 지상의 천국이 되십시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 그런데 지옥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이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는 여러분 가정, 성령 역사하시는 겸손한 교회, 성령 역사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모인 이 사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항상 오랜 겸손을 위해서 오늘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